1년 정도쯤에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상황에서 특사를 이렇게 사면을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삼성 주식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뭔가 반짝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10만 전자 이상 한번 딱 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여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삼성 주식도 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면 이야기로.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재용 부회장님이 네. 사면이 가능한가 한번 사주풀이를 부탁드려볼까요? 사면이 가능한가? 네. 공수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1년 정도쯤에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년이 됐나요? 1년이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럼 1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뭐 광복절 특사? 여기에 놓치더라도 연말 특사? 이런 쪽으로 아니면 아무튼 올해 기운 안에 1년 차가 뭐 크게 넘어가기 전에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호재성 있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상황에서 특사를 이렇게 사면을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지금 초록깃발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반대 여론이라든지 좀 안 좋은 악재 속에서 그래도 사면의 결과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악재들이나 반대 여론 좀 그런 것들을 안 좋은 기운들을 사면하고 나서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가 더 중요한 논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 특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에 사면이 안 되더라도 연말쯤에는 무조건 특사가 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삼성 주식을 네. 사놨거든요. 네. 요즘 9만 전자를 향해서 열심히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 주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요 이제 특사와 관련해서 네. 주식의 오름세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올해 2021년도가 실적으로 6월달에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로 들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한번 뭔가 반짝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짝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막 계속 이제 오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한번 탁 쳤다가 다시 조금 다시 평균치로 이렇게 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거는 그래도 이제 주변의 상황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공수는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크게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이 뭐 10만 전자인가요? 10만 전자 이상 한번 딱 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잠깐 올라갔다 뭔가 큰 이슈 때문에 한번 딱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좀 뭐 박스권이라고 하나요? 오름세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뭐 관련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뒷일은 책임을 못 집니다. 주식은 개인의 판단 아래 소신껏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미래, 앞으로 향후 뭐 10년 네.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어떠한 기운을 가지는가? 오, 자 일단은 지금이 뭔가 좀 과도기의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반도체 뭐 이런 이제 IT 쪽에 강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무기들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 10년 사이에. 그래서 삼성의 그런 운기를 회사의 운기를 보면은 그 과도기일 때는 되게 정체가 심할 거예요. 뭐 6년, 7년, 8년 이렇게 정체가 심하다가 그 혁신이 딱 끝났을 때
완전 로켓을 딱 달고 쭉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의 영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실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뭔가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다양성 있게 넓게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 거라 치면은 땅이 넓어진다라는 운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삼성이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이제 시국에 대해서 뭐 AI 시기, 뭐 4차 산업의 그런 시기, 뭐 이렇게 다양한 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뚝심 있고 우직하게 그러면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기업이지 않겠나. 그 시대의 흐름에 전혀 도태됨이 없다. 오히려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기업이 되기를 하늘 주님들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는 걸 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